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톨피도 캡터 X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다양한 앰프와 네. 톨피도 캡터 X를 연결하고 톨피도 리모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사용할 앰프는 팬더의 65 트윈 리버브와 메사북의 마크 5 35 헤드입니다. 미리 톨피도 캡터 X와 앰프를 연결해 놓았으며 맥북에 연결하여 톨피드 리모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았습니다. 톨피도 리모트 프로그램 사용법이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메사북이 마크5 헤드를 연결을 해둔 상태고요.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톨피도 리모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놨습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캡앰을 다뤘을 때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 앰프 헤드와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프리브와 파워브가 이 패널 하단에서 빠져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톨피도 캡터 X와 이 톨피도 리모트 프로그램이 굉장히 긴밀하게 작동을 연동이 돼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리셋 노브를 돌리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캐비넷이나 마이크가 변경이 되고 마이크의 위치도 변경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6개의 프리셋을 완전히 고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자가 마이크의 위치라든지 캐비닛 변경을 하신 후에 저장을 하면 나중에 무대라든지 스테이지에서 그 저장한 프리셋으로 바로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웃 레벨을 돌렸을 때 보이시죠? 여기 바로 돌아가고요. 보이싱도 바로 돌아갑니다. 스페이스 바로 돌아가고요. 이렇게 긴밀하게 연동이 돼서 아날로그와 이 디지털의 절묘한 조화를 확인하실 수가 신기하네요,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진짜.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이제 옥스랑 좀 느낌이 비슷한데 옥스보다 좀 사이즈가 작아지고 좀 더 가벼워졌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이 사운드에 대한 퀄리티는 들어보면서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능적인 차이보다는 성향적인 차이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셋 1번부터 사운드를 들어보실 테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앰프 노브는 이렇게 플랫하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첫 번째 프리셋 캐비닛입니다. 네.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입니다. 자, 일단은 돌리면서 네. 프리셋을. 어우고 공간감은 엄청 좋네요. 네. 굉장히 그 집 건물 그 지하 되게 층고 높은 맞습니다. 그 공간 소리가 나죠 지금? 기생충 사운드. 네. 지금 보면은 리버브를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프리셋을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 지하실 되게 좋아하나 봐요. 이게 톨피도에서 이 정도의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기본 프리셋 세팅을 좀 이런 것들 해놨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이 데모를 대여를 해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팩토리 프리셋인지 아니면은 이 수입차 대표님께서 이 테스트를 건지.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건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공간감 자체가 굉장히 크고 네.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리버브를 끄고도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마이크 위치를 변경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멀리 한번 띄워서 자,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 바꿔보실 건가요? 네, 한번 바꿔볼게요. 바로 바뀌죠. 네. 다이나믹인데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도 되나요? 가까이 다이나믹은 가까이 붙여야겠죠? 네. 아, 더 약간 하이랑 쫀쫀한 게 좀 살아났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번 거는 세팅이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들리게 났네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네요. 리버브 한번 끄고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정도 더 들어볼게요. 이것도 소리 좋다. 이것도 굉장히 소리가 좋은데요, 지금.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마크5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앰프가 변경이 되면 사운드의 차이가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팬더에 트윈 리버브를 한번 연결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영상상에는 안 잡히지만 팬더에 트윈 리버브를 네. 연결을 해놨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아까처럼 프리셋 1번부터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톨패드 X가 네? 지금 파란 불이 들어오다가 네? 제가 치면 빨간 불이 들어오죠. 맞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화면에 잡히지는 않겠지만 네, 앰프 볼륨을 조절해 주셔서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링을 들어가는 값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더 크게 들으시고 싶으시면 아웃풋 레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앰프가 바뀌니까 사운드의 성향도 좀 바뀌지만 이 트윈 리버브가 워낙 이 헤드룸이 넓은 앰프다 보니까 네. 확실히 사운드가 이 친구랑 더 잘 어울리네요. 네, 그렇네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프리셋을 변경을 해서 아까 메사 보기 할 때는 하진 않았는데 네. 뭐 어차피 하는 김에 이펙팅도 잠깐 해볼게요. 네.
이 넓은 공간감.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 진행을 할때 직접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이후에 녹음한 소리를 들으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헤드폰으로 바로 들으니까 소리가 훨씬 명확하고 해상도도 굉장히 높아서 네. 멋진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운드를 그대로 이제 무대로 갖고 올라가서 PA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청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장점을 네. 갖춘 장비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어허. 리버브를 꺼보고요. 네. 제가 여기서 아웃보드에서 메리스랑 머큐리 7 걸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톨페이도에서 주는 이룸 리버브가 얼마나 현장감 있는지 알수 있는 게 메리스 리버브가 좋긴 하지만 갑자기 공간감이 확 네. 죽었죠. 이건 정말 네. 렉 사운드인데 얘는 지금 그렇죠. 이게 공간감이 확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쁜 소리가 절대 아닌데. 근데 자, 어쨌든 여기서 훌륭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이 캐비넷이라든지 앰프를 한번 바꿔볼게요. 복스.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펙터, 그러니까 아웃보드와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걸 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마이크 하나를 뒤로 한번 보내볼게요. 네.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칠 테니 그냥 바꿔봐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돼보는 가상 체험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프리셋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다시 저희가 프리셋 1번으로 가서 마샬을 선택을 하고 드라이브를 디스토션을 심하게 밟아주시면 네. 게이트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잡히죠? 네. 자, 이게 게이트가 없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모로 굉장히
똑똑하고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네. 직관적이고 가볍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톨피도 캡터 X였고요.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톨피도 캡터 X 같은 경우에 8음과 16음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톨피도 캐벤과 거의 유사하지만 앰프용이므로 프리브와 파워부가 앱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테레오를 활용한 기능이 매우 뛰어나며 특징이고요. 트윈 트래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듀얼 모노 기능을 통해 XLR 좌우측 EQ 세팅을 각각 별도로 조절할 네. 수가 있어서 공연 시 좌우 XLR은 PA로, 우측 XLR은 모니터 스피커에 바로 연결하여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EQ 셋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쐐기로도 굉장히 기능을 톡톡히 하는데요. 원음을 해치지 않고 가정에서도 조용하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8dB, 마이너스 20dB, 0dB 3단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톨피도 캡터 X와 앰프를 연결하고 리모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았습니다. 스테이지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여준 톨피도 캐벤 플러스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갖추고 있는 톨피도 캡터 X는 진공관 앰프를 사랑하는 연주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마법과 같은 기기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화고무 첨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